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뺨. 서치. 어디? 서치. 조금 처음에 이거 가볼수록. 이렇게 잠깐 잠깐 처음에는 놀이식으로 꼈다 금방 빼주고 또 놀고 그런 식으로 하면은 거부감을 안 느낄 거예요. 나가보자. 난 기다려주는 그 옆에서 병풍이에요. 냄새 다 끝날 때까지. 계속 그 상황이 반복이 되면은 얘는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 착각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통제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개한테 자유를 주라고, 산책하면 자유를 주라고 하는 얘기는 그거는 산책의 생물학, 그러니까 생태학적으로 갖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리더가 돼서 사냥을 나가면서, 리더를 쫓아서 사냥 나가면서 즐거운 거지, 얘가 산책 나가서 자유롭게 있기 때문에 즐거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개념을 예, 바꾸셔야 될 거예요. 자. 그래요? 그러면 옆으로 있을게요. 들어서 올려주세요. 진짜. 아예 뒷다리가 짧아서. 떨어질까? 네. 아, 감사합니다. 내려 내려놓을까? 빼자고요. 어, 내려놓을게요. 자, 내리시죠. 오케이. 예스. 자, 지금 천천히 침착하게 호흡 가다듬으시고요. 저희가 먼저 걸어볼게요. 이거 간식 좀 가져오겠어요. 주머니를 가져올 거고. 그리고 얘가 아이콘택하면 주시면 돼요. 트리거가 지금 소음인 것 같아요. 소리, 움직임이 아니라. 저런 뛰는, 뛰어오는 아이. 개를 좀 벽쪽에 붙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이제 동그란 애가 나타날 겁니다. 수목도 수목도 내려보고 어디 갔어? 숨었어. 아 진짜? 아예 안 보이는데요? 아까 여기 있었어. 아 진짜?
자기를 보고 싶었나? 내가 보더니 완전 숨어버렸어요. 아 잠깐. 뭐 찾으러 온 건데? 예, 맹렬하게 짖더랬는데. 레오가 레오를 저기 뭐 묶어놓고는 어떻게 좀 조치를 안 나오는데요? 충격적이다. 그때도 한 마리 있잖아. 이쁘게 생기는. 근데 진짜 이런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저 걔 그 블로그에서 봤어요. 아, 네. 네, 코스에 완전히 쏠았네. 어? 그런 게 있나? 신기하네. 그러니까. 여기도 개가 없는데요? 어? 여기 어디 갔어? 저 뒤에 숨어있네. 기, 어, 있다, 뒤에 있다고? 네, 오세요. 그냥 무시하고 그냥 빨리 걸어오시면 돼. 그냥 오시면 돼. 그냥 걸으세요. 네. 아, 그런 행동으로 지금 나타나는 거죠? 네. 아, 오케이. 근데 이게 지금 목줄이다 보니까 더 네. 그 하냈을 때는 이렇게 네. 하는 게 있잖아요. 지금은 목이 목으로 있잖아요. 개를 바꿀까요? 그러면은 네네 네. 한번 해볼게요. 저렇게 순할 수가? 아, 너 그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되지. 줄을 다 해고야 씨. 야 너네 코나 때랑 반응이 너무 다르잖아. 한테 한번 가볼게요. 거기 어디 있나? 컴. 그렇지. 예스부터. 예스. 잘했어. 저기 있는 게 더 저기 한번 보자. 애들이 안 가지고 길었어 요즘은. 아 진짜? 안 짖네. 네. 이제 또 내가 오니까 이러서 막 그랬지. 다시 갔다가 또 와보자고 씻어줄지. 어, 오늘 애들 반응이 영 시원찮은데? 다 알고 시켜야 되겠는데? 응? 부끄럽다. 응. 풀어졌어요. 레오 너 때문에 그런 것 같아. 그치? 응. 넌 여기 가만히 있어. 레오를 어. 이리 와. 같이 가자. 어 잠시만 여기다 묶어놓고 가자. 아니야 내가 먼저 가봐 갈게. 아 그럼 못 보시잖아. 천천히요. 아 그래요?
숨어. 당신 탓이다. 저기 다른 개들 많은 데로 가보자. 괜찮죠? 저기 쪽도 있으니까 네, 한번 가봅시다. 저쪽에도 있으니까. 아니 오늘은 왜 개들이? 개장수를 알아보는 거야. 개장수. 안 되면 마지막에는 그 이장님 댁 걔도 뭐 그냥 제만큼은 아니지만 적잖이지죠. 리드줄을 타고 내 감정이 된다는 거. 내 감정. 저 집에 되게 많네. 그냥 소리 날 때도 무시하기 시작하면 무시하는 먹을 거를 주면 먹을 거를 먹으면서 개들이 디스트레스가 돼요. 먹을 거 집중하면서 이러한 소리들을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전혀 긴장한 것도 없어요. 지금 근육 긴장도 없고. 개들이 긴장했어요. 가자. 아무 이상 없어요. 견주 바뀌면 돼. 견주만 바뀌면 돼. 이제는. 아니, 그게 문제점이 처음부터 짖는 그런 문제보다는 길에서 다가오는 강아지를 얘가 기다릴 때. 네. 왜 기다리게 해요? 얘가 그냥 멀리서 보면 앉아요. 그러면 그냥 끌고 가셔야 돼. 그 행동은 그게 트리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행동 자체를 부터 딱 끊어가지고 데리고 가시면 돼요. 앉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더 이렇게 지나가는 동안 난리를 쳐도 처음에는 무시하고 쿨하게 그냥 지나치세요. 아까처럼 그렇게 몇 번 하면은 얘도 아 괜찮아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이제 지나가는 걸로 생각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엄마 거기서 기다리면은 그게 이제 기다리기 때문에 더 업이 돼요.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그냥 지나가세요. 네. 그러면은 내가 저쪽 위에서 얘를 데리고 한번 내려와 볼게요. 예, 같이 네, 마주치게. 네, 네. 그러면 되잖아요. 네, 네. 똑같은 상황이죠. 그러면은 네. 저쪽에 내려갔다 안 보이는 데 갔다가 네. 저쪽 내려가세요. 저쪽 내려 안 보이는 데 있다가. 네. 네.
간장도 안 닫아도 돼요. 항상 여러가지 경주들이 그래요. 엄마 아빠를 거짓말쟁이로 만든다고. 내 문제로구나. 내 문제. 안녕하세요. 우리 마지막은 미남이라는 게. Yes. 엄마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었구나. 니가 앉아. 응? 저 위로 올라가세요. 평상시 산책하듯이 갑니다. 그냥 쿨하게 지나가세요.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지나가세요. 앞만 보고 지나가세요. 그냥 지나가세요. 그렇죠? 가세요. 그냥 가세요. 주세요. 그리고 또 올라가세요. 쭉 그냥 개의치 말고 다시 한 번 더 되돌아갑니다. 그냥 쭉 지나가세요. 태연하게 앞만 보고 지나가세요. 앞만 보고 지나가세요. 그냥 가세요. 그냥 가세요. 예, 잘하셨어요.